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대하던 제품을 드디어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마우스 리뷰를 하면서도 단 한 가지의 마우스만 제 인생 마우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슨 마우스다? 바로 레이저의 바이퍼 미니 요 제품을 제가 인생 마우스다, 진짜 그립이 정말 찰떡같이 기가 막힌다, 정말 좋은 마우스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바이퍼 미니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죠. 3만 언더에서 구매할 수 있는 G10이라 이제 다투는 보급형 마우스이기 때문에 센서의 질이라든지 뭐 기타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마우스입니다. 하지만 이제 쉘 하나만큼은 눈쟁이의 이 미니미 여자들과 손을 이렇게 딱 대봐도 어머 눈쟁이님 왜 이렇게 손이 작아요? 그런 굉장히 작은 손을 가지고 있는 이 손에 굉장히 알맞게 딱 들어가는 기가 막힌 그립의 마우스, 요거를 사실 이제 커스텀으로 이렇게 바이퍼 미니 쉘에다가 좋은 센서를 탑재를 해가지고 커스텀으로 맡긴 겁니다. 그 뒤에 나온 이 바이퍼 미니 시그니처 요 제품을 처음에 구독자분한테 리뷰해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받아서 리뷰를 했었고, 그 뒤에 물량이 풀리고 나서는 제가 직접 구매해서 지금까지 실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짜란! 제가 이 제품을 출시하고 꽤나 오래 사용을 했습니다. 제품 이름은 바이퍼 미니가 아닙니다. 정말 특이하게 레이저 코브라 프로라는 제품으로 실제 출시를 했고, 생긴 거 봐서는 사실상 바이퍼 미니랑 뭐 그냥 디자인만 살짝 달라진 느낌입니다. 실제 잡았을 때도 뭐 그런 느낌이고, 네이밍을 이렇게 바꿔서 제품 출시를 했다. 박스 까시면 뭐 설명서 있고, 뭐 레이저 뭐 시그니처 뭐 있는데 뭐 필요 없죠. 사실 이거 필요 없고, 케이블 있고요. 앞면에는 코브라 프로 그리고 1000Hz 동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비닐 포장이 되어 있고, 코브라 프로를 두 개를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냐, 언박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를 이제 미개봉으로 두고 있었고요, 하나는 직접 까서 실사용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상 요즘 마우스를 대부분 제가 받으면 마우스를 다 까서 이제 디테일한 벤치를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실사용에 들어가는 편인데, 마음에 들면, 이거는 지금 거꾸로 했습니다. 실제 제품을 까서 실사용을 지금 먼저 해봤죠. 왜 그러냐면 제가 좀 편향적인 리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성능 부분을 알려드리기 전에 실사용 해본 평가를 조금 해봐야겠죠. 이 코브라 프로가 나오고 나서 욕을 먹는 부분입니다. 무슨 욕을 먹고 있냐? 일단 무게입니다. 바이퍼 미니 같은 경우에 원래 무게가 61g입니다. 뭐 케이블 때문에 지금 뭐 62g 찍히는 것 같은데, 무게가 60g대 초반인 제품이죠. 바이퍼 미니 시그니처 무게 몇입니까? 49g. 정확하게 일치하죠. 물론 마그네슘을 써서 굉장히 경량을 했지만, 사실상 이 사이즈의 경량을 한 마우스들 중에서는 또 타공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긴 합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마그네슘 쓰고 했으면 45에서 40g까지 깎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생각보다 그렇게 가볍진 않은데 그래도 가벼워요. 근데 코브라 프로는 스펙상은 77g인데 4000Hz 동글, 지금 이게 무려 5g이나 되네요. 이거 빼고 하면은 75g 이렇게 나오고, 원래 커버를 끼면 아마 77g일 건데, 사실상 이 친구를 사용을 할 거면은 무게가 이걸 달았을 때 대략 한 80g 정도 된다. 80g 정도면은 G프로입니다. 마우스 사이즈가 이 정도에 그 정도 무게면 좀 선을 넘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그래도 뭐 60에서 65g 사이 정도, 뭐 70g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마우스 무게에 이런 플라스틱 비타공 무선 경량, 동일한 센서에 동일한 MCU 들어가는 그런 제품을 원했을 텐데 사실상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무게 부분이 늘어난 이유가 또 이제 거슬리는 부분일 수 있는데, LED가 들어갔습니다. 화려해요. LED가 아주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LED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심지어 LED가 여기 아래 라인에도 원래 LED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켜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켜는 거 아니고 실제 연결하면 여기 아래 부분까지 그냥 LED가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LED에 들어가는 무게도 대략 몇 그램 될 거고, 그리고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넣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뜯어보진 않아서 확실하진 않은데, 사실상 이 사이즈에서 플라스틱 강성 때문에 뭐 더 때려박은 건 아닌 것 같고, 표기된 사용시간이 이전작들에 비해서 동일한 제품 부품인 걸로 판단되는데, 내부 MCU나 이런 게 최적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배터리 사용 시간이 큰 걸 봐서는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을 더 큰 걸 때려박은 게 아닌가 추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줄이면은 무게가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일반 바이퍼 쉘하고는 다르게, 일반 바이퍼 쉘은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드에 고무 그립이 들어갔던 거였죠. 근데 뭐 바이퍼 V2 프로에서는 오히려 빠진 채로 나오기는 했는데, 바이퍼 미니 같은 경우는 동일한 시기에 나왔던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고무그립이 없습니다. 좌우에 고무그립이 없는데 이 친구는 고무그립을 달고 나왔어요. 뭐 이게 사실상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고무그립이 있는 게 오히려 좋지 않냐 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호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고무그립이 없는 마우스들을 지금 주력으로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립 테이프를 강제로 써야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립 테이프보다는 더 쫀쫀함이 덜해가지고 그래도 좀 이게 있긴 한데 과해요.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심하게 끈적끈적한 건 아닌데 원래 플라스틱 그 코팅된 그 매트한 거에 좀 땀 차면 그런 약간 그립력이 오르는 느낌하고는 다르게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립을 바꾸려고 할 때도 좀 살짝 거슬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이런 확실한 그립을 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립 테이프 같은 거 원래 쓰던 사람들은 사실상 그렇게 불호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위에 버튼도 사실상 이것도 굳이 없었으면 했는데 굳이 넣은 것도 사실 거슬리는 부분이긴 하고요. 사실 1g 1g이 소중한 거에서 이런 버튼부랑 버튼부 안에 들어가는 실제 버튼 자체만 제외를 시켰어도 무게를 더 줄일 수 있었을 테니까. 뭐 무선 기능을 넣어준 거는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왜냐면 이거는 안 쓰려면 안 쓸 수 있잖아요. 안 쓰려면 안 쓰고 원래 커버를 쓰거나 아예 커버를 안 쓰고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넣어준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정도가 좀 간단한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말고 또 하나 사용하면서 거슬리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게 무게중심이 좀 뒤에 있어요. 이 친구가 이 앞이 가볍고 뒤가 무겁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 그런 마우스인데 이 친구도 살짝 뒤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있죠, 이거 커버. 이거 커버 원래 들어있는 커버를 껴도 약간 뒤인데 이걸 빼면은 무게중심이 그렇게 막 썩 거슬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기본 커버나 이런 거 배터리 충전 동글 이거 안 쓰실 분들이라면 뭐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이거 지원하는 애들 있죠? 이거 지원하는 애들이 이거 안 쓰고 그 중국 싸제독 쓰면 충전이 돼서 사실 충전 부분도 무선 충전 이거 달려있으면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접점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접점만 연결해서 충전 도가고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퍽인 거지 없어도 접점만 사용할 수도 있어도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경량을 그냥 가장 쉽게 한다고 하면 75g짜리 마우스긴 하긴 한데 이거를 빼고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끼고 있을 때는 약간 무게중심이 뒤에 있어요. 진짜 약간. 그리고 바이퍼 미니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피트가 이런 피트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러우긴 하거든요. 이런 점 피트는. 근데 피트 좀 크게 넣어줘서 이거는 혹이 네요. 바이퍼 미니 같은 경우도 좀 피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좀 있게 들어갔었죠. 바이퍼 미니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트 안 떼고 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사가 별나사네요. 부러워. 아, 장난입니다. 아 이거 설마 앞에도 나사 있는 건가? 아 얘는 앞에도 나사 있네. 경량 모델들은 앞에는 나사가 없거든요. 데스헤더 V3 프로라든지 바이퍼 V2 프로도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고요. 배터리가 딱 봐도 커버이죠? 근데 배터리가 뒤가 아니고 천장에 있는데 왜 무게중심이 뒤에 있죠? 그것도 희한하네. 배터리 팩 쪽 부분이랑 위쪽 DPI 버튼이랑 왼쪽 사이드 버튼 쪽이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네요. 그래서 사실상 이 배터리 붙인 쪽은 플라스틱을 떼서 경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용량이 적혀있죠. 420mAh. 보통 250mAh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량 모델들이 무려 걔보다도 170 거의 2배 가까이 들어가 있네요. 배터리 용량이. 아니 배터리가 8.5g인데요? 170g 줄이면 한 4g 줄어들겠네요. 뭐야? LED 뗄 거 다 떼버리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배터리는 그렇고요. 여기 들어간 센서 같은 경우는 PW3950. 사실 저런 거 다 똑같아가지고 현존 기준 가장 최상위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LED 모듈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여기 이제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접점이 여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MCU 같은 경우는 노르딕의 N5840 급하는급 MCU가 들어가 있고요. 뭐 스위치는 레이저 스위치죠. 광축 스위치라서 이렇게 빠집니다. 스위치 말고 사실 궁금한 건 엔코더거든요. 엔코더는 TTC 11mm 색깔이 좀 다릅니다. 파란색? 원래 들어가던 엔코더 종류랑은 좀 다른 게 들어갔네요. 좀 희한하네. 그리고 여기에도 LED 모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다 떼볼까? LED 모듈은 0.2g 뭐 얼마 하진 않네요. 그리고 여기 후면에 박혀있던 거는 이것도 0.2g 사실상 합쳐서 0.4g 뭐 있어도 크게 문제 없는 수준일 것 같은 제품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플라스틱 커버 있죠? 이것까지만이래 갈아서 뗄 수 있으면은 더 경량화가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상 떼면 안 될 것 같죠? 여기가 뒤에 노출되는 형태라서. 아 여기는 떼도 여기는 갈아서 없애버려도 되긴 하겠다. 그 말고 안테나는 이렇게 이제 정면에 깔끔하게 돼 있는 모습이고요. 휠 클립 같은 경우는 레드 색상? 어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적힌 건 안 보여요.
뭐 반대쪽 스위치도 동일하고요. 이게 밑에 이 LED 부분을 떼면은 더 경량화 가능할 것 같긴 해요. LED 뭐라고 해야 될까? 커버? 디퓨저라고 해야 되나? 오, 하단 모듈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이 하단 핵심 부분 모듈이 15g 정도입니다. 15.3g. 이 상단 부분이 40g. 아까 사실상 배터리 빼고 이런 거 이거 디퓨저 이거 떼고 스트럭처는 당연히 희생하면 안 되겠죠? 와, 스트럭처 보강이 진짜 엄청 들어가 있네요. 구조 보강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희한한 게 뭐냐면 여기 왜 자석이 들어가 있죠? 여기 지금 자석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튼 일단 이건 무게가 16.5g. 합판 무게도 꽤 있는 편이긴 하네요. 아, 여기를 납땜을 해서 붙여버렸구나. 이 하단 부분이랑 그거 말고 이 자석이 3개가 있어요. 자석 무게가 꽤 되는 것 같은데 자석이 왜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왜 있는 거지? USB 쪽 연결되는 부분은 별도 모듈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핫스왑 같은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뭐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떼겠습니다. 사실상 LED 필요 없어요. 이렇게 무게만 1.9g이구나. 생각보다 무게가 좀 나가네요. 피트랑 75g 딱 되는 거네. 아무튼 이걸 뜯었으니까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벤치마크를 전부 다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테스트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눈쟁 DB의 가장 기본적인 클릭 레이턴시 부분부터 보시면은 유선에서는 1000Hz까지만 가능했었고 유선 클릭 응답 속도는 평균 1.41ms에 표준 편차가 0.3ms로 깔끔하게 나오긴 하는데 사실 뭐 이 제품을 유선으로 쓰실 분은 없기 때문에 일반 1000Hz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 동굴이 포함이 돼 있는데 요 친구를 사용을 했을 때는 평균 1.06ms 표준 편차가 0.38ms로 나왔습니다. 측정치를 보시면은 약간씩 응답 속도가 튀는 부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1000Hz 동굴을 사용했을 때만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 이제 코브라 프로를 사용을 하면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 도를 사용하면 이제 최대 4000Hz까지 무선을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요 친구를 사용했을 때도 동일했는지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요 친구는 평균 0.94ms에 표준 편차가 0.15ms로 전혀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V3 프로 때도 사실 이런 양상이 있었거든요. 기본 1000Hz 동굴에서 조금 폴링 튀는 양상이 있었고 요 친구를 사용을 했을 때는 튀는 게 완전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데스헤더 때 같은 경우는 고폴링 동굴에서 1000Hz 모드를 사용을 하면 오히려 평균적인 응답 속도가 조금 더 늘었어가지고 일반 1000Hz를 사용했을 때하고 무조건 이쪽이 더 좋다라고 말할 건 아니었었는데 이 코브라 프로의 이 동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득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클릭 응답 속도 더 줄어들었고 표준 편차 자체도 훨씬 더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레이저가 이 제품을 만들면서 기존 제품하고 다르게 세팅을 해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0Hz랑 4000Hz로 세팅을 했을 때도 클릭 응답 속도가 동일하냐? 아, 그거는 아닙니다. 평균 0.57ms의 표준 편차가 0.1ms 수준으로 개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클릭 응답 속도의 폴링 자체는 거의 1800 정도에 가깝게 그 편차 자체 벌어지는 거는 1000Hz 세팅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평균치 자체는 더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최대치와 최소치의 간극 자체는 1000Hz로 세팅을 하나 2000, 4000으로 하나 둘 다 좋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 안정성 부분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실 여기 들어간 센서 자체는 기존에 들어갔던 하이엔드 제품하고 사실 동일하게 들어가가지고 뭐 걱정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측정된 결과는 살짝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그 기존 제품들하고 다르게 실제 그래프는 굉장히 유사해 보이긴 하는데 소폭 낮게 계측이 돼서 95점 정도로 유선, 무선 전부 계측이 됐고요. 근데 사실 뭐 95점 언저리에서 100점 사이면은 사실 다 동일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폴링 튀는 부분도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선에 비해서는 무선 세팅을 했을 때 폴링이 조금 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다른 제품 쓸 때도 이 정도는 충분히 튈 수 있는 수준이라서 무선 세팅이면 결과적으로 움직임의 차이가 없으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폴링 동굴을 이용을 했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1000Hz 세팅일 때는 사실 거의 동일하게 계측이 됐고요. 2000Hz 세팅일 때부터 살짝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폴링 부분은 위아래로 엄청나게 크게 튀는 게 아닌데 신형 센서에 탑재되어 있는 모션싱크 기능이 가끔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약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4000Hz 세팅을 했을 때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측정된 부분에서도 이게 2000폴링이랑 4000폴링이랑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4000Hz 세팅은 좀 많이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바이퍼 이쪽 쉘을 사용하는 것 중에 또 뭐 있습니까? 고폴링 지원하는 거. 이 친구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바이퍼 미니 시그니처 이 제품도 원래 4000Hz까지 지원하다가 업데이트로 8000Hz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폴링을. 그래서 이 친구도 동일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친구는 4000Hz까지 뭐 큰 이상 증상은 보이지가 않았고요. 8000Hz는 모션싱크가 꺼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레이저 쪽 신형 센서 들어간 마우스 리뷰할 때 좀 잘못 말한 부분인데 모션싱크가 1000Hz 초과 됐을 때 다 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DPI를 낮게 제가 예전에 계측을 했었어가지고 꺼지는 것 같이 보였던 거지. 무선 제품들 같은 경우는 2000, 4000까지 모션싱크가 정상 작동하는 걸로 보이고요. 유선 제품은 8000까지 전부 다 작동을 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최신 센서 3950 센서를 사용했을 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생각한 게 있습니다. 바이퍼 미니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동글이 그냥 충전을 하는 동글이 아니라 무선 신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글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와 차이점 뭡니까? 이 친구는 충전이 됩니다. 그것도 유선 충전이 아니라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무선 충전하는 그쪽이랑 간섭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추정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딱 붙여가지고 여기 전원이 켜진 상태로 이 친구 테스트를 추가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사실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4000Hz 사용했을 때 원래 폴링 레이트 튀던 것보다는 조금 더 튀는 양상, 2000Hz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안정적으로 계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의 전파 간섭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나머지 뭔가 설계상 이슈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독 설계 자체에 이슈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제품 내의 설계가 확실하게 있는 건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어딘가 결론적으로는 이슈가 있긴 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추천을 하는 거는 무선 4000Hz 동글을 사용을 하시면서 1000Hz 세팅을 사용하시는 쪽이 코브라 프로를 사용을 하시는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결론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배터리도 사실상 많고 무선 충전 독까지 사용을 하면은 배터리 걱정 전혀 없이 사용을 하려면 또 뭐 폴링까지 낮춰줬으면 더 안정적이고 더 오래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량화 라인업들처럼 성능 위주가 아닌 편의성 위주로 셋업을 뭔가 해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뭐 핵심적인 테스트 부분이 이렇고 뭐 슬랭클릭은 당연히 없고 LOD 부분은 기존 제품들보다 조금 더 낮게 기본이 중간 세팅 값인데 그게 0.5mm로 낮게 측정됐고요. 낮고 높은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LOD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낮춰봤을 때도 사실 근데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높게로 설정하면 좀 더 올라가긴 했는데 LOD 설정이 가능해서 사실상 최소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가 중요한데 이 친구는 최상급 제품들 마냥 LOD를 굉장히 낮게 세팅을 해도 큰 이슈 없이 사용이 가능했다.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은 뭐 쉘 부분을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안 해드린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거의 똑같아요. 디자인만 살짝 달라졌지 그리고 스펙상으로 살짝 사이즈가 커진 걸로 나오는데 그건 옆에 이제 고무 그립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어났고 뭐 살짝 디자인이 아주 디테일하게 변경된 걸로 그냥 그 수치가 그렇게 표기된 게 아닐까 싶고 실제 잡아봤을 때는 뭐 엄청 달라졌다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 느낌은 있어요. 그 로지텍의 G50이 그 쥐는 것처럼 이거 유광 라인 있죠. 이 유광 라인이 손 안에서 약간 타공처럼 느껴져요. 손에 잡히면 딱 닿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사이 부분은 사실상 크게 안 느껴지는데 여 부분이 좀 느껴진다. 바이퍼 미니 같은 경우는 그런 라인이 없이 그냥 무광 라인으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뭔가 거슬린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 부분이 살짝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바이퍼 미니를 잘 썼던 이제 사람으로서 앞에 라인 여기 유광 라인 있던 건 오히려 유광 라인이 없어졌고요. 똑같아요. 마이너 업그레이드 수준이라서 제가 이제 바이퍼 미니 쉘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결론을 내보면 코브라 프로는 사실 게이밍용 성능이긴 하지만 테스트 결과 나오는 것도 그렇고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들은 게이머용이 아니고 일반 소비자용을 기준으로 제품을 세팅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경량 라인업들은 없어요. 블루투스를 MCU 단에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하는데 이 친구는 그걸 풀었다는 거는 아예 다른 라인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바이퍼
미니 시그니처의 비타고 버전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라인업도 겹쳐가지고 좀 애매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좀 뭔가 포지션이 애매하달까? 잘 팔리진 모르겠지만 가격은 뭐 19만 9천원에 출시가 됐고 초기에 쿠팡에서 독점으로 17만 9천원에 사전 예약으로 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격 자체는 그냥 뭐 지슈라 요즘 흔히 나오는 게이밍 하이엔드 무선 마우스 가격대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4000Hz 사용하는 여기 충전 독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립을 정말 원하고 무선 세팅을 된 걸 정말 원하는데 바이퍼 미니 시그니처를 살 수가 없다면 사도는 괜찮겠다. 딱 그 정도. 진짜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바이퍼 미니 무선의 완성형이어야만 했던 제품이 이렇게 나온 건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레이저가 안 만들어준다는데. 그럼 오랜만에 난징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사실 이 무선 제품보다 유선 제품이 욕먹고 있는 부분이 꽤 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유선 제품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되는데 아무튼 이거 리뷰도 곧 올라갈 거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네.